하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인문 플러스 예술 플러스 스포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문적 교양과, 그게 예술적 소양과, 그 다음에 스포츠를 통한 이 규칙을 잘 지키는 이런 마음이 합산된 것을 우리가 교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첫째, 인문은 역사, 철학, 문화죠. 역사는 국가의 발자취, 공동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데 어떤 뿌리에서 나왔느냐, 우리의 조상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전통과 미풍양습을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이 역사의식이죠. 그래서 교양인이 되려면은 역사를 알아야 된다.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 공직자가 되면은 하는 행동이 좀 중구난방이다.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 역사의식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공직자에 들어 앉아 있으면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좀 일관성이 있다. 이 인테그리티란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어떤 행동에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도표를 그려보면은 한 방향으로 쫙 나간다. 그 다음에 철학. 철학은 이 세상 사물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세상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 또는 우주, 이런데 무슨 원리가 있을 것이다. 그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 철학이죠. 문학은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학문은 인간이 자기의 소양으로서 갖춰야 된다. 이 근본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문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서 예술적 소양이 또 필요해요. 예술이라 하면 주로 음악 미술인데 예술적 소양을 갖춰야 된다. 학교 교육에 비교한다면 악기 하나는 다뤄야 된다. 사람이 악기 하나는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음악, 기타든지 하모니카도 좋고 피아노, 바이올린, 악기를 하나 다뤄야 된다. 왜 예술적 소양이 필요하느냐. 이 예술이라는 것은 주로 이성이라기보다는 감성입니다. 감성. 이 인간의 감성을 풍부하게 한다. 동시에 아름다움을 알게 한다. 이게 음악이든 미술이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뭐가 아름다움이냐?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마음.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알게 해주는 눈이죠. 그것이 예술인 것이죠. 예술. 어떤 사람한테 이 미학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하죠. 아름다움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지저분한 화장실, 불법 주차한 거리,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 이게 다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왜 싫습니까? 화장실 더러운 거 왜 싫습니까?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싫은 거예요. 괴상망측한 건물을 지으면 보면서 화가 납니다.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조차 귀찮기도 하지만 보기가 싫어요. 여기서. 아름다움을 알게 하는 거. 또 인간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알면은 나쁜 짓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예술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게 도덕 교육입니다. 아름다움을 가르치면은,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은 나쁜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안 할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여기다가 하나 더 스포츠를 해야 된다. 스포츠. 스포츠를 통해서 뭘 가르치느냐. 협동정신 아닙니까? 그리고 규칙. 공정한 게임. 승패에 대해서 승복하는 마음.
그러니까 학교 때는 스포츠를 해야 된다. 스포츠 중에서도 가능하면은 단체 경기를 하는 게 좋다. 야구, 축구, 뭐 이런 거는. 요게 교육의 기본입니다. 교육을. 인문교육, 예술, 스포츠. 그래서 소설을 많이 읽고 어릴 때 책을 많이 읽고 악기를 다루고 그러고 스포츠를 한다. 요 교육이 기본인데 한국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다 소외가 되어버렸어요. 국사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국어도 안 가르치고 예술을 안 가르치고 교장 선생님이 운동장에 아이들이 노는 데는 야야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방송을 하고 한국의 위기는 바로 이 기본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다. 그러나 선진국은 이 기본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다. 특히 국민학교 때부터 이 교육을 철저하게 국어, 국사, 스포츠, 예술. 우리가 영화 보면은 외국 영화에서 외국에 박물관에 가면은 어린애들이 꼬마들이 와가지고 뭐 미로의 비너스 상 루블 박물관에 있는 거기 앉아가지고 스케치북 해놓고 열심히 그립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디자인하면은 디자인 수도가 세계에서 대충 세 군데죠. 밀라노, 파리, 뉴욕입니다. 왜 이 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하면은 근사한 걸 만들어내느냐. 거기서 자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아름다운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눈 뜨고 어린애 때부터 본 거는 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조각상 이런 걸 보고 자라니까 본인도 모르게 뭐가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은 아름답게 나온다. 요걸 알, 몸에 딱 DNA처럼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걸 보면서 자랄 기회가 조금 적었죠. 물론 자연의 아름다움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자인이라는 게 주로 인공적인 거니까. 우리 동양에서도 뭐 유명한 디자이너는 지금 현재까지는 일본, 중국입니다. 일본, 중국. 특히 중국 사람 중에서는 해외에서 공부했던 사람. 해외에서 공부했다. 아마 앞으로 중국에서 위대한 디자이너가 많이 나올 거예요. 바로 그 아름다운 유산 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게 교양의 기본인데, 교양은 한국에서 교양인이 좀 적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한국 사람들 보면은 악착 같고, 머리 좋고, 임기 응변 좋은 면에서는 세계에서 1등이고. 그런 한국 사람 중에서 조금 드문 형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 좀 드물,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 균형 감각이 뭐냐? 어떤 사물을 이렇게 좀 공평하게 보는 거 있죠. 공평하게 보는 겁니다. 왼쪽을 보면 오른쪽도 보고 앞을 보면 뒤도 보고 해서 어떤 사물을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균형감각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좌편향, 나쁘다, 왜곡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한쪽만 보는 거예요. 한쪽만. 한쪽만 보면은 전체를 못 보니까 이건 반드시 오팔락이 되어 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같이 생겼다고 그럴 거고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다고 안 하겠습니까? 다 안 맞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는 거. 요게 균형감각이 한국 사람들이 좀 부족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그러운 사람이 좀 적다. 관용이 적다. 머리 좋은 사람 많은데 너그러운 사람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교양은 균형 감각과 이 너그러움이다. 균형 감각이 안 맞음 안 맞는 사람은 행동하는 게 외골수로 행동합니다. 이 나라도 균형 감각이 맞는 나라가 있고 안 맞는 나라가 있어요. 균형 감각. 균형 감각이 안 맞는 나라의 대표적인 게 북한이죠. 북한. 군사 면에서는 상당합니다. 군사. 경제는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균형 감각이 안 맞아요. 균형 감각. 한국도 어떤 면에서 균형 감각이 안 맞아요. 한국에 지금 뭐 K-POP 등등 해가지고 곡, 대중문화는 꽤 발달했어요. 대중문화. 영화도 잘 만들고 노래도 드라마도. 근데 고급 문화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중문화는 있는데 대중문화와 고급 문화의 균형이 고급 문화 별로 없다. 무슨 뜻이냐? 한국 사람이 지난 60년 동안에 쓴 책 중에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단 한 권이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작곡한 노래 중에서 세계 다수 사람들이 즐겨 듣는 노래 단 한 곡이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누구는 유리상 하던데 유리상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잘 안 듣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만든 게 뭐냐? 고급 문화가 고급 예술이 좀 부족하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매우 우리 공격에 비해서 매우 부족합니다.